자, 이제 오늘은 하준이가 좋아하는 사람 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My best friend is Kim Jinsu. We are very different. I like music, but Jinsu likes sports. I don't like animals, but Jinsu loves them. It's not a problem. We are good friends. 네, 여기 지금 이 친구가 교과서 앞쪽에 이 친구가 하준이고 이 친구가 진수죠? 예, 진수는 언얼, 어깨가 상당히 넓어 보이네요. 예, 문장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부터 살펴볼까요? 뭐, 자, 모르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Different, 예, different. Different가 좀 주의해야 될 게, difficult, 어려운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거 혼동하기 쉬운데, difficult와는 different, 다른 단어입니다. 둘 단어 다 만만치 않죠? 예, 다른. Everyone is different. 모든 사람은 다르다. 아, 이걸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렵죠. 우리는 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기가 쉽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데요. I like music, but Jinsu likes sports. 그래서 I don't는 don't는 나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수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여기서 나와 진수가 좋아하는 내용들이 다르죠. 서로 내용이 뭐 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접속사를 but을 써주었습니다. I don't like animals, but Jinsu loves them. 또 나는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반면에 진수는 이 경우는 but이 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 윗문장의 경우는 뭐 반대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and를 써도 크게 틀리다고 보긴 어려운데 이 경우는 but 이외에는 but이 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데 진수는 그것들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접속사 but이 어울리겠습니다. don't는 do not의 줄임말 뭐뭐 하지 않다는 뜻이죠. 일반 동사 like 비동사가 아니고 이와 같이 비동사가 아닌 동사들 일반 동사가 쓰인 문장을 부정문으로 쓸 때는 don't 또 3인칭 단수일 땐 3인칭 단수일 땐 doesn't 이렇게 쓰죠. 이렇게 씁니다. 밭에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It's not a problem. 잠깐 여기서 여기 앞에 is은 them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them은 그것들이죠. them은 뮤직이 될 수 없고요. friend도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them은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them이 될 수 있는 건 sports나 animals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진수가 사랑하는 것은 스포츠입니까? 애니멀즈입니까? 예, 앞에 나와 있는 여기 진수는 동물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애니멀즈. 단수와 복수가 항상 일치되어야 한다는 거 철칙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It's not a problem. It's not a problem. 주어 여기 주어 it은 앞에서 이야기한 나와 진수가 다르다는 내용이에요. 여기 it은 어떤 특정 물건이 아니고 이 앞 문장 전체 여기 내가 동물을 좋아하지 않고 진수는 그걸 좋아한다는 이 내용 이 사실 the fact죠. 이 사실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비동사를 포함한 문장을 부정문으로 쓸 때는 비동사 뒤에다가 이와 같이 not을 써줍니다.
It is not 해야죠.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인다고 하는 거. 다음. We are good friends. 우리들은 서로 좋은 친구들이다. 그래서 여기 복수형이 붙었습니다. 네, 이제 단어 읽기 들어갑니다. 몇 초에 읽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어디? 여기 30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Ready, go. Jinsu. My best friend is Kim Jinsu. We are very different. I like music, but Jinsu likes sports. I don't like animals, but Jinsu loves them. It's not a problem. We are good friends. 네, 23초가 걸렸네요. 23초 안에 읽으시면 만점하는 걸로. 그 다음에 먼저 읽은 학생들이 단어를 가릴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으실 분